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코지입니다. 네, 여기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라는 지역이고요. 네, 오늘 저는 여기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 그리고 동네를 조금 돌아볼까 합니다. 네, 여기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굉장히 예쁜 곳으로 유명해요. 그런 막 성벽도 있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온 곳인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두브로브니크는 보통 이렇게 신시가지랑 구시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신시가지고요. 네, 구시가지는 여기서 한 2km 넘게 떨어져 있고요. 보통 여행객들은 다 구시가지를 가는데, 제가 신시가지 온 이유가 뭐 근처에 무슨 유령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편을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 유령섬이 막 유령이 떠다니는 섬은 아니고, 예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섬인데,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네, 페리 타는 곳이. 그래서 물어봐야겠다. Hello. I wanna go Daksa Island. Daksa. There is no regular boat that goes there. You can only visit it with like a private boat. Private boat. Yeah. If I want to book private, is it possible? Yeah, when you go a bit further down this bay, 2 minutes walking from here. 2 minutes. You will see like private boats then.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 you.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뭔가 예전에 그런 사건 때문에 지금은 유령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프라이빗 보트는 좀 무서운데. 저기 있네. 아니, 보트를 물려주는구나, 이렇게. 바이크도 있네. Hello. Hello. May I ask something? Yeah, I want to go Daksa Island. Daksa. Yeah, yeah. So yeah. They told me if I want to go there, I should rent a boat. For how many hours do you need the boat? Maybe I think a 2 hour, 1 hour, 2 hour. Oh, yeah. 아, 이런 보트들이 가면 좋은데, 얘들은 그런 막 관광지화된 섬 그런 데만 가서 탈 수가 없어요, 얘는. 아, 여기 이쁘네,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어디 갔지? 아까 사람들 수영하던데. 수영할 수 있는 해변이 있나? 아, 길이 있네, 여기. 뭐야, 이게. 약간 현지인들만 하는, 동네 사람들만 수영하는 그런 약간 스팟인 것 같거든요. 제가 또 이런 데를 좋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물 진짜 깨끗하다. 와씨. 야, 이건 거의 뭐 그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 같은데. 그 사슴들이 왜 뛰어다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아, 여기. 여기 어떻게 가냐? 와, 씨. 쟤네 저기 어떻게 들어갔지? 아, 씨. 저 길 아니네. 아, 씨. 아니, 아까 나. 아, 저쪽이 길이구나. 아, 씨. 어쩐지 길이라고 하기는 너무 빡세더라, 씨. 아, 그래도 뭐 어찌어찌 도착.
뭐야 이거? 뭐 맥주가 있네? 잠깐만 먹어도 되나? 아 맥주 유통기한 2022년까지인데? 오! 아, 오늘 공짜 맥주 게이든. 오케이. 어, 나 다이빙 한번 할까? 아베, 아베, 아베. 아, 이렇게 좋은 길 냅두고 굳이 절로 내려오겠다. 아, 근데 갑자기 또 날씨가 흐려졌어요. 아까 맑았는데. Hi. Hi. So cute. 아,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쁘다, 여기. 여기가 이제 성인데 옛날에 그런 막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두브로브니크의 그런 명소인데 지금 비가 옵니다. 오, 이 성벽 안은 그냥 일반 그런 유럽에 있는 그런 건물들, 성 안과 크게 뭐 다를 거 없는 것 같고요. 아, 일단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비싸려나? 비싸다고 들어가지고 여기 치킨 햄버거. Hello. Oh, hello. Hi. Can I help you? Yeah, just looking the menu. Oh, sorry. Okay. Nice pizzas, mamas. Everything nice, mamas. Okay. Okay. Nice French fries. 아, 지금 내가, 아니, 내가 잘못 본 건가? 지금 햄버거가 18,000원인데? 그것도 햄버거 단품이? 잠깐만. 버거 이거 17,000원. 프리미엄 버거 24,000원. 아씨. 햄버거가 24,000원? 그 단품이? 미쳤네. 미쳐버렸네. 아마 이 시계탑 이쪽이 메인일 거예요. 그래서 비싼 것 같은데. 안쪽으로 가볼게요. 그래, 그 유럽 한 20일 있는 동안 날씨가 너무 좋았어. 비가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비 한 번 올 때 됐어. 헬로. 여기는 그나마 좀 외곽인데. 햄버거 13,000원, 치즈버거 14,000원. 햄버거를 먹느니 한 4,000원, 5,000원 더 주고 2만원짜리 그냥 요리를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막 스파게티나 피자나. 근데 요리해봤자 스파게티 피자야. 샌드위치 2만원, 샌드위치 2만원. 와. 사실 오늘 제가 크로아티아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이제 보스니아로 넘어가야 돼서.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쓰려고 했는데, 야, 진짜 때려 죽여도 햄버거를 16,000원에 못 먹겠어요. 차라리 뭐 다른 뭐 파스타나 밥 종류를 뭐 2,000원, 3,000원, 5,000원 더 주더라도 먹겠습니다. 여기서 아직 그런 파스타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얘는 그게 아니에요. 줄 파스타가. 아, 면 파스타가. 근데 치킨 들어있고 맛은 괜찮아요. 근데 맛은 있는데 좀 짜요. 좀 짜고. 근데 뭐 괜찮아요. 맛은 있어요. 나쁘지 않아. 그냥 내가 만들어도 내보다 잘 만들겠다 정도 느낌. 네.
아, 날씨 좋아졌네. 다행이다. 여기 특징은 건물들을 다 다른 성들보다 이렇게 두껍게, 벽들이 다 두껍대요. 바다에서 날아오는 폭탄을 막으려고 지은 거라서 이런 건물들이 다 두꺼운 게 좀 특징이고, 이제 여기 유럽 건물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거든요. 막 예쁘고 막 그런데 좀 오래 보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좀 무뎌집니다.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런 감성적인 뭔가 아기자기한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만 해도 좀 재밌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카페나 아니면은 그런 뭐 맥주집이나 하나 찾아가지고 뭐 좀 마셔야겠어. 네, 그리고 이렇게 보이듯이 여기가 성벽인데 이렇게 성벽을 따라서 쭉 갈 수 있습니다. 이 성벽 투어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 4만원을 내야 되고요. 네, 성벽을 올라가게 되면은 두브로브니크의 그 구시가지 내를 볼 수 있고, 한 바퀴를 도는 데는 보통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나름 좋은 풍경을 봤고 재밌었어요. 걷는 것도 재밌었고, 풍경이 바다와 이 구시가지 안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 두 곳을 같이 보는 게 좀 좋았고요. 사진 찍으실 분들은 꼭 가서 좋은 사진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뭐 물이나 이런 걸 좀 사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엄청나게 비싸요. 물 하나에 뭐 거의 3,000원, 5,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밑에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긴 것 같은데? 오. 와, 좋네, 여기. 야, 씨, 콜라가 6,000원. 맥주가 8,000원. 밑에 뭐지? 아, 수영하는 데구나. 아, 시원하다. 아,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도 바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몰디브도 가봤고 쿠바도 가봤는데 여기도 또 여기만의 그런 바다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아, 형 오늘 어디 안 가고 가서 놀아야겠다.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맥주가 좀 비싼 게 좀 흠이긴 한데 뭐 맥주 8,000원은 괜찮습니다. 잘 올라갑니다 저는. 아까 그 이상한 파스타 먹고 속이 좀 안 좋았는데 소화 다 시켰고 케이블카를 좀 타러 갈까 싶어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숙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로베리 샤벳 콘 플리즈. 네, 아이스크림도 3,000원이면은 그렇게 막 싼 건 아닌데 거기 다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니까 아이스크림 3,000원이 싸게 느껴져요 지금. 아, 저기네 지금 이쁠란가? 올라가면 이게 해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고요. 이게 보이는 풍경이 살짝 욕관 같긴 한데. Yeah. Hello. Thank you. Okay. 그래도 비는 안 오니까. Mortal Kombat. Sorry? This Mortal Kombat. I don't know. That video game, fighting game. Ah, sorry, Mortal Kombat. No. I don't do this. Yeah. Finish him. No. Nothing. Stefan. 통영.
통영 케이블카 타는 느낌이 들죠. 와 이쁘네 여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브로브니크 그러면은 이 광경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확실히 예쁘긴 예쁘네 위에서 보니까.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시간대도 딱 맞게 올라온 것 같고. 네 이제 크로아티아 영상은 마지막이고요. 이제 저는 보스니아로 이제 넘어갑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너무 좋았고요. 좀 진짜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쁘고 좋은 도시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긴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